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가지고 간단하게 아침밥 먹고 바로 독서실을 가가지고 점심 먹을 때까지 공부를 하고요. 가볍게 강아지랑 산책을 하면서 잠을 깨고 또 다시 공부하러 가가지고 저녁 10시에 보통 공부를 마치는 편이에요. 지금 광주에 살면서 취업 준비와 여러 가지 알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점심 먹고 좀 있다가 출근을 해서 퇴근하고 영화 보고 넷플릭스 보고 길게 일을 해서 빨리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시간이 되게 줄어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전시 기획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시회를 기획해서 저희가 이제 개최를 하는 것까지 일을 맡고 있습니다. 대면 마케팅이 너무 어려워서 비대면으로 이제 전화 마케팅 조금 하다가 카드 뉴스도 제작하고 있고 홍보물, 배너라던가 포스터 이런 거다 제가 관리하고 있고 정산 부분, 이제 회계 부분도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의 제 일과는 지금 11월과 12월에 연극 전태일의 배우로 참여하게 돼서 그 작품을 준비하는 연습 과정으로 하루를 또 채우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지금 무대 밖에서 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조례 제정을 지금 시립극단 대책위와 그리고 여러 시민들과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그 준비하는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공방 청소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10시부터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하고 끝나면 점심 먹고 또 다시 수업하고 1인 기업이다가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 마케팅도 하고 있고 블로그도 쓰고 있고요. 수업 끝나고 주문 들어온 거 포장하고 이제 배송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노션에서 친구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처리해야 되는 일들을 이제 보면서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계속 업무만 보는 것 같아요. 가장 평균적으로 저녁 먹고 나서도 일을 하는 것 같긴 해요. 8시 이후에는 유튜브로 영상 찍는 사람들 리뷰 찾아보면서 그러다 보면 한 12시 돼 있어서 바로 자는 것 같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살이 많이 쪘어요. 한 10kg 넘게 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을 하고요. 좀뭐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좀 읽고 뭐 웹툰도 보고 진짜 놀고 있어요.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문득문득 언제까지 놀 수만은 없는데 뭔가 이제 먹고 살 길을 찾고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